지난해 소방서 출동 건수는 포항에서만 모두 4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4건 가운데 한 건은 오인 신고라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순간 꼭 필요할 소방력 낭비가 심각합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긴급히 소방차에 오릅니다. 한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데 알고 보니 음식물 조리를 화재로 착각한 오인 신고였습니다. 지난해 포항 남북부 소방서의 화재와 구조, 구급 출동 건수는 모두 4만 천여 건. 이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오인 신고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허위 신고나 거짓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도 60건 이상 증가했는데 포항을 비롯한 경북 전체를 놓고 봐도 오인 신고 건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도내 구조구급 오인 신고 건수는 3만 2,600여 건으로 한 해 전 2만 7,700여 건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신고의 경우 대부분 음식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착각하거나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내 요양병원에 설치된 화재 설비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영향이 큽니다. 무엇보다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화재로 착각해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거를 야외에서 불법으로 소각하시는 경우에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시고요. 화재로 실제로 오인할 만한 그런 연기나 이런 화형을 보시고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철한 신고 정신이 중요한 건 맞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사선에서 애쓰고 있는 대원들의 노고를 덜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